구성하는 게 너무 복잡한다는 얘기야. 신경 쓰기 쉽지가 않아요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, 해발, 얘 지금 마지막 소수가 나왔죠. 그럼 이거랑 상황적인 동치를 만드시면 돼요. 저거랑 정확한 상황적 동치는 뭐냐면은, 아홉 번째, 열 번째 소수가 아닌 수가 나오면 앞엔 이미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. 이해 가시겠어요? 자, 이게 고등학생들의 확률을 가장 우아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.